How would you like to pay? I'll pay with a credit card.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계산원 또는 계산대를 cashier라고 하는데요. 계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라고 물을 때 Where's the cashier? 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합산할 금액을 the total이라고 하는데요. 전부에서 얼마죠? 라고 말할 때는 What's the total? 또는 How much is the total? 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에서 $100입니다. 라고 할 경우 The total comes to $100. 아니면 It's $100.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현금인가요? 신용카드인가요? 라고 물을 때는 Cash or Charge? 라고 묻죠. Charge는 외상이라는 뜻이 있는데 돈을 내지 않고 신용구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표현은 Will that be cash or charge인데 Will that be를 생략해서 보통 cash or charg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은 How would you like to pay?와 같이 말하죠. 신용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할 때 전치사 with 또는 by를 사용해서 I'll pay with a credit card 또는 I'll pay by a credit card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받나요? 라고 말할 때는 Do you take credit cards? 라고 하죠. 할부로 지불하다 라는 표현은 Pay in installments 라고 하는데요. 할부로 지불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Can I pay in installments? 라고 하면 되겠죠. 3개월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3 months please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일시불로 할게요 라고 할 때는 I'll pay at once 또는 I'd like to pay in full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 How would you like to pay? I'll pay with a credit card.